안녕하세요. 뚱딴지 수자분입니다. 오늘은 신상화분도 있으니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세트입니다. 1번 세트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화분이고요. 이렇게 예쁜 장미코 사지와 이렇게 보시면 나무 옹이 모양이 굉장히 가득가득한 사각화분이에요. 롱 사각화분이고 이렇게 장미코 사직도 있고 위에도 도장으로 마무리 했고요.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고 이게 세트예요. 높이는 14cm, 13.5cm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직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7.5cm 나와요. 그리고 이쪽도 7.5cm 나오는 정사각형의 롱분이고요. 1번 세트는 5만원입니다. 2번 세트고요. 2번 세트도 5만원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거랑 동일한 모양의 화분이고요. 요 아이는 이제 벽돌로 만든 화분이에요. 이렇게 벽돌 모양의 앞에는 예쁜 장미 코사지가 달려있는 화분입니다. 물구멍도 잘 뚫려 있고요. 요건 이제 사각 롱 화분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화분이고요. 높이는 13.5cm 나오고 직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7.5cm, 7cm 요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는 2번 세트고요. 세트가 5만원입니다. 그리고 3번 세트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원형 화분이에요. 원형 화분이고 원형 롱분이에요. 아까 보여드린 이렇게 옹이 나무 모양이 있는 화분이고요. 앞에는 이렇게 장미코사지와 흰색 화장토를 사용해서 조금 깔끔하게 만든 화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다리에도 유약 처리가 되어 있어서 깔끔해요. 높이 같은 경우에는 13.5cm 나오고요. 직경은 이렇게 보시면 7.3cm 정도 나오네요. 3번 세트는 5만원이고요. 요거는 이제 원형 롱 화분입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4번 세트는 이렇게 보시면 핑크 컬러 있고요. 요것도 굉장히 단정하고 예쁘죠? 이렇게 깔끔한 모양을 하고 있는 핑크 컬러 있고요. 물구멍도 잘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노란 컬러, 요것도 깔끔하죠? 요렇게 생겼어요. 요 4번 세트는 2종 세트고요. 5만원입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예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높이는 13cm랑 13.5cm 정도 나오네요. 직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요 아이로 재서 보여드릴게요. 요건 이제 7.5cm 나오는 화분입니다. 4번 세트는 5만원입니다. 5번 세트고요. 5번 세트 5만원이고 요 아이는 약간 둥글 넓적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분 사이즈의 화분들 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물구멍도 잘 뚫려 있고 아구도 넓직하기 때문에 이제 다육이 같은 거 심기 너무 좋은 화분이에요. 그리고 모양도 굉장히 멋스러운 화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죠? 물구멍도 잘 뚫려 있고요. 이렇게 모양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세트가 5만원입니다. 높이 같은 경우에는 12.5cm 정도 나오고요. 이제 직경은 이렇게 보시면 8.5cm 정도 나오는 화분이에요. 너무 예쁜 수제화분입니다. 5번 세트 5만원입니다. 6번 세트는 5종으로 묶어봤고요. 요 아이가 저희 정말 초반에 정말 잘 나갔던 아이인데 다시 요청이 들어와서 또 만들기 시작했어요. 요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화분이에요. 이게 그 부케 보고 연상한 거라서 꽃다발 보고 만든 화분이에요. 그래서 요건 이제 5종 세트가 77,000원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장미코 사지 옆에 리본들이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두시면 예뻐요. 알록달록한 느낌도 별로 없고 너무 쨍한 컬러도 아니기 때문에 은은하니 예쁜 화분이에요. 이 화분은 보는 것보다 이렇게
심어놓은 거 보는 게 더 예쁜 화분이거든요. 이렇게 목대 있는 친구들이나 수영이 내려오는 다육이를 심어놓으면 정말 예쁜 화분입니다. 이렇게 목대 있는 친구들을 심어놨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때는 사이즈가 조금 작고 아구도 조금 넓지가 않아서 조금 사이즈를 업해서 만든 화분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죠? 요거 이제 6번 세트 5정가로 77,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긴 화분입니다. 너무 예쁘죠? 6번 세트입니다. 7번 세트 80,000원이고요. 요거 빨간 유약화분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이제 중분 사이즈 정도 되는 화분이고요. 이 빨간색이 촌스러운 빨간색이 아니라 굉장히 고급스러운 빨간색이어서 실제로 봤을 때가 더 예쁘고요. 이렇게 물구멍도 잘 뚫려 있어요. 그리고 장미꽃 사지도 풍성하게 예쁘게 되어 있고, 요 아이는 이제 소분 사이즈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앞뒤 코사지가 달려 있어서 어느 쪽으로든 예쁜 쪽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긴 게 이제 4종 세트고요. 높이는 11cm 정도 나오고요. 직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8cm 조금 넘네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소분 사이즈 되게 되면 요거는 이제 9cm, 높이 9cm 봐주시고요. 직경은 7.5cm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세트는 80,000원입니다. 8번 세트는 4종 세트고요. 이건 70,000원이에요. 저번에도 소개해드렸던 화분인데 여기 보시면 청록색 요 아이는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위아래 투톤으로 되어 있는 아이고요. 장미 고사지도 모양이 조금 다르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이는 보라 컬러예요. 이렇게 은은한 보랏빛을 띠고 있는 컬러고요. 요거는 이제 진핑크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노랑색. 노랑색이 쨍하니 예쁜 컬러예요. 이렇게 해서 4종 세트, 8번 세트고요. 70,000원입니다. 높이는 9cm, 8.5에서 9cm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직경 같은 경우에는 8cm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쁜 코사지 꽃 세트, 4종 세트 70,000원입니다. 9번 세트고요. 9번 세트는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세트예요. 요건 이제 작은 사이즈의 소분 사이즈, 콩분 사이즈 정도 되는 아이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복주머니처럼 생겼어요. 요 물구멍 잘 뚫려 있고요. 이렇게 하늘색 컬러도 있고요. 그리고 요건 노란색 컬러. 너무 예쁘죠? 이게 노란색 컬러도 쨍하니 예쁜 컬러예요. 그리고 이건 진핑크 컬러입니다. 9번 세트는 4종 세트고 54,000원입니다. 이게 너무 예쁜 복주머니 화분이에요. 그리고 물구멍도 잘 뚫려 있고요. 요거 이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높이는 이제 8cm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직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cm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구도 넓은 편이라서 심기도 굉장히 편한 작은 사이즈 화분입니다. 9번 세트입니다. 10번 세트는 43,000원이고요. 요 아이는 3종 세트고 요거는 이제 기존의 하얀색 화장토였다면 이건 이제 컬러가 조금 들어가서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이 있는 화분이고요. 위에만 유약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좀 더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는 화분이에요. 요 화분도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너무 예쁘죠? 요렇게 생겼어요. 물구멍도 잘 뚫려 있고 위로 가면 갈수록 아구가 점점 좁아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육이 아니고 이렇게 식물 같은 경우에 심어도 굉장히 예쁜 화분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구멍도 예쁘게 잘 뚫려 있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높이는 이제 9cm, 8.5cm 왔다 갔다 하고요. 이렇게 애고는 이제 내경으로 보시면 5.5cm 나오고요. 아래가 좀 더 넓기 때문에 아래도 재드릴게요.
나오지만 요거는 이제 아래는 8cm 정도 나오는 화분이에요. 10번 세트는 3종 세트고요. 43,000원입니다. 11번 세트는 65,000원이고요. 요건 이제 사이즈 좋은 중부 사이즈예요. 이렇게 보시면 앞뒤 코사지 꽃이 있기 때문에 깔끔한 화분이고요. 여기에 하얀색 화장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한 모양을 하고 있는 화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높이는 이제 10.5cm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직경은 8.5cm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8.5cm 정사각 화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세트는 3종 세트고요. 65,000원입니다. 12번 세트는 60,000원이고요. 이것도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위아래는 유아 컬러를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한 모양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장식 반짝반짝한 장식도 달려있기 때문에 화사하고 예쁜 화분이에요. 이제 이 아이는 사이즈는 11cm 정도 나오고요. 직경은 이제 이렇게 되면 10.5cm 나오고요. 짧은 쪽으로는 9.5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요거 12번은 3종 세트고 60,000원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13번 세트는 요 선물 화분인데 요게 원래 4종 세트로 판매했었는데 지금 3가지밖에 남지 않아서 3종 세트로 묶어봤고요. 세트가 54,000원입니다. 요거 이제 정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는 선물 화분이에요. 이렇게 노란 컬러, 진핑크 컬러 이렇게 3가지 남아있습니다. 13번 세트는 54,000원이고요. 사이즈는 높이 9cm 나오고 직경은 7.5cm 나오는 정사각형의 화분입니다. 선물 세트입니다. 13번입니다. 14번은 집 화분이고요. 개당 20,000원씩이에요. 요건 이제 정사각 화분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초가집 화분이에요. 요거 저번 영상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화분이고 저희 정말 열심히 예쁘게 만든 화분입니다. 이렇게 물구멍도 잘 뚫려 있고요. 요게 초가집 화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이는 게 기와집 화분이에요. 기와집 화분은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화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시고요. 뒤에도 무늬 그려져 있기 때문에 디테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물구멍도 잘 뚫려 있고요. 이렇게 생긴 화분이고요. 여기 이제 사이즈를 보면 높이는 한 9.5cm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경은 이렇게 보시면 지붕이 있기 때문에 지붕까지 다 재개되면 9cm 정도, 내경은 6cm 조금 안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거의 정사각형의 화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은 개당 20,000원이고요. 15번은 개당 30,000원입니다. 요거는 이제 직사각형의 화분이고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초가집, 기와집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세트로 놓아도 굉장히 예쁜 화분이고, 이건 이제 뒤에 문을 두 개 더 달았던 화분이고요. 물구멍도 깨끗하게 잘 뚫려 있는 화분입니다. 이게 방금 보여드린 게 초가집 직사각형 화분이고요. 이게 기와집 직사각형의 화분입니다. 이렇게 뒤에도 예쁘게 무늬 있고요. 앞에 예쁜 꽃들이 가득가득 있는 기와집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런 디테일이 뚱딴지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높이 같은 경우에는 9.5cm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도 9.5cm. 이제 직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붕까지 다 재개돼야 되니까 12.5cm 나오고요. 안에 내경은 8.5cm. 이렇게 짧은 쪽으로는 직경 11cm, 6.5cm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은 개당 30,000원입니다. 직사각형 화분입니다. 16번은 5종 세트고요. 세트가 22,000원이에요. 요 아이 진핑크 컬러고요. 이렇게 보시면 작은 사이즈의 소분
너무 귀엽죠? 이렇게 뒤에도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작은 사이즈 두 개에 구성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이제 너무 화려하다 싶으면 뒤로 뒤집어서 쓸 수 있는 아이고요. 요건 이제 중분 사이즈 하나 껴 있고요. 이렇게 앞뒤 코사지 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쁜 쪽으로 놓고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거 직사각형 화분이고요. 굉장히 예쁜 화분이에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 아이도 뒤에 꽃이 있기 때문에 심플하게 쓰시고 싶으면 뒤쪽으로 쓰셔도 괜찮은 화분입니다. 요렇게 두 가지 해서 5종 세트고요. 세트가는 122,000원입니다. 사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이제 요 아이 사이즈, 소분 사이즈부터 재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높이가 9cm 나오고요. 직경은 8.5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소분 사이즈 화분은 높이 9cm에 직경 8.5cm였고요. 그리고 중분 사이즈 재게 되면 높이 10cm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경은 9cm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cm, 9cm 봐주시면 되고요. 직사각형의 화분도 재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는 높이 11cm 봐주시고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긴 쪽으로 먼저 재게 되면 14cm, 짧은 쪽으로는 8.5cm에서 9cm 정도 나오는 화분입니다. 16번 세트고요. 5종 세트예요. 5종 세트가 122,000원입니다. 이렇게 5종 세트고요. 작은 화분 2개, 중분 화분 하나, 직사각형 화분 2개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신상 화분도 있었고 기존에 판매하던 화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뚱딴지 수제 화분은 5만원 이상 무료 배송해드리고요. 5만원 미만은 택배비 4,000원이 붙는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모두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010-8030-5122로 캡처 후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